자, 그러면 이제 2번 팩 3팩이나 있죠? 소, 중, 대. 네. 박력 있게 뜯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소중한 우리 아트 나이프로 부악 찢어보도록 합시다. 2번 팩아, 마 찢어지거라. 부악. 네, 됐죠? 이렇게 하셔서 부어주세요. 솔솔 부어주시고요. 브릭 브릭 알록달록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중, 중 2번 팩 또 뜯어주세요. 자, 꽂아주시고 부악. 네, 또 부어주세요. 요런 느낌까지 이제 계속 모아주시고, 이제 또 2번 팩 대짜 대짜 뜯읍시다. 자, 꽂아주시고 부악. 네, 또 부어주세요. 부룩 부악 부악 부어주시고요. 네, 아트 나이프가 확실히 잘 들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에 봉지 안에 또 봉지가 있습니다. 또 봉지 안에 봉지도 또 마저 정리를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예리하게 또 처리해주세요. 야, 이번에 좀 부품이 많아서 좀 찾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 1번 팩은 상대적으로 부품이 적었는데 2번 팩은 좀 많네요, 부품이. 네, 부품 없어지면은 하나 또 따로 주문해야죠. 엄청 많다고 머리 안 아파요. 뭐 차가차가 하면 됩니다. 또 이거 가지고 머리 아플 필요는 없고. 아무튼 야, 이거 봐, 이게 아마 미니 쿠퍼 엉덩이에 쓰일 동글동글한 브릭입니다. 좋네요, 예쁩니다. 야, 이런 브릭도 있어요. 이거 봐, 이게 아마 자동차 핸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요런 또 예쁜 브릭도 있어. 이건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물병에 쓸 것 같은데 왠지. 아닌가, 물병이 지금 나오진 않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지 모르겠어. 우와, 그리고 봐, 프린팅 돼 있습니다. 이 또 자동차 측면 부분에 또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처리가 돼 있네요. 아, 정말 예쁩니다. 예뻐요. 예뻐. 브릭 너무 예뻐. 네, 누나 예쁘, 너무 예쁘지 않아? 브릭이 너무 예뻐. 좋아. 후지와라 타쿠미 물컵이라고 이게. 아, 여기 무한단물이 들어가는 곳인가요? 무한단물. 자, 이제 브릭을 좀 살짝 옆으로 치워주시고, 우리 메인은 항상 이 미니쿠퍼니까요. 자, 2번 팩 갑시다. 자, 25번부터 진행하면 되죠? 25번. 자, 그러면 25번부터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여자 길쭉길쭉한 녀석이랑 또 같이 진행해 주셔야죠. 보시다시피 꽂아주시고요. 여기가 아닌가? 아, 이거 접어주시라고 하시냐? 이게 스페어 타이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에다가 아래쪽에다 넣어주시는 거네요, 이게. 이게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실제로 자동차 트렁크 아래쪽에 이렇게 덮여 있잖아. 그래서 덮개를 올리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죠. 또 그런 걸 또 재현을 했네. 아, 쩔어준다. 이런 센스가 바로 여러분, 바로 만번대의 위용입니다. 위용. 만번대의 위용. 쩔어줍니다. 안들 가셔서 뚜껑 덮어주시고요. 요래요래 썰어 엎어주시고, 그 다음에 측면에 또 이제 클리어 클리어 부품들을 달아주도록 합시다. 이게 좀 그 2번 팩이 초반에는 부품이 아직까지는 많다 보니까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그건 양해 부탁드려요. 쭈루루루루루루. 여러분은 만드는 즐거움 빌러스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오후 10시 빌러스TV, 지난 방송은 유튜브 빌러스TV 채널. 유튜브 빌러스TV 채널이 조만간 또 1000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좋아요. 항상 성장하는 빌러스TV. 옷이 어디 갔지? 클리어 타일이 어디냐?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따따따따, 여기 있네. 네, 디테일하죠? 이거를 측면에 달아주시고요. 이쪽에 달아주시고, 이게 이제 전조등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봐. 우리 영롱하게 밝은 빛나는 클리어 품을 달아주시고, 또 측면에는
갈색 브릭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x1 갈색. 갈색이 없네. 초록색인가? 이 메뉴얼이 지금 상태가 영 구려가지고. 정리. 이것도 정리. 정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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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2x2원 가시고요. 2x1, 2x1. 그리고 가셔서 경첩 브릭도 또 가줍시다. 4x1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4x2원. 그 다음에 경첩 브릭까지. 또 경첩 브릭. 아, 지금 11시 넘었는데 계속 하실 거냐고요? 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하는 데까지 하고 적당히 방송 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조만간 이제 그 한 분이 또 후원을 하신 것 같아. 후원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후원이 들어오면은 또 바로 후원 그 리뷰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후원 오면은 또 개봉식을 가야죠. 개봉식. 즐거운 개봉식 가도록 합시다. 야, 그리고 또 쌓는 맛이 있는 또 편이네요. 26번. 26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녀석을 보시다시피 10개를 갖다 박아. 10개를 박습니다. 10개를. 이거를 해 주시기 전에 앞에 있는 녀석부터 좀 처리하도록 하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마찬가지로 경첩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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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삼각타일. 삼각타일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아주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운드로 다 처리를 해주도록 합시다. 요렇게. 혹시 뭐지? 아, 여기 아까 한 개 돌했나 보네. 여기가 아까 1x1 초록색이 많이 나, 그러니까 한 세 개가 났죠? 보통 그렇게 브릭이 종류별로 한 개씩 났는데 머리 좀 많이 난다 했더니만 이게 두 개가 빠져 있었네. 이걸 또 마저 정리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지?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꽂아주시고, 이쪽도 꺼주세요. 이렇게. 네, 성이 아니라서 후원 못하시면 별풍으로 후원하셔도 됩니다. 네. 소중한 여러분들의 후원,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는 후원을 거절하지 않아요. 꽂아주시고, 이제 다 꽂아주세요. 다 꽂아주시면 되죠. 요렇게 10개를 무려 꽂아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 생방입니다. 아임 시장님. 지금 현재 67분 함께하고 계시네요. 아, 또 아임 사장님 또 8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이었는데 이게 사장이었네. 미안해. 어떻게 가시면 되고요. 근데 27번 갑시다. 27번. 야, 27번부터 드디어 여러분. 27번부터 드디어 자동차 시트에 그 자리를 만들 거야. 시트의 아랫부분을 만들 거예요. 앉는 부분. 그거를 처리하도록 합시다. 드디어.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고정되진 않고요. 보자. 아까 이게 여기였나? 아까 이게 여기였구나. 어, 잠시만. 아, 쉣! 여러분, 아까 내가 잘못했네. 아, 이것도 안 걸렸겠는데. 여러분, 정전 방송하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이거 올려둔다고 말했는데 올려두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있어. 화살표로 슬라이딩이 되게 돼 있더라고. 이걸 옮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옮기셔서 꽂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 이걸 빠뜨렸네. 매뉴얼 잘 안 보는데 자꾸. 자, 이렇게 하셔서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레고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꽂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측면으로 꽂아주라는 얘기였어. 자, 시트 갑시다. 시트. 자, 2x4. 그다음에 2x4 가시고요. 그다음에 3x3 가셔서 이렇게 또 꽂아 주시면 되죠. 아,
이제 자동차 시트가 슬슬 된다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동차 프레임을 넘어선 디테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디테일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까지 아마 디테일이 계속 이제 쌓아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이제 진짜 방송이 제대로 재밌을 거야. 이제 이게 바로 진짜 레고 하는 맛이지. 자, 이렇게 가시고요. 이제 3x1 갑시다. 3x1, 네. 우리 열혈 시청자 3x1님의 3x1. 이렇게까지. 이거 하고 나서 아무래도 아마 한 분이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후원하시는 극비고요. 어떤 제품인지도 극비입니다, 여러분. 네, 밝히시면 안 돼요. 방송으로 이제 또 그 개봉식을 해서 어떤 제품을 차기 그 후원으로 받았고 어떤 제품을 차기 제품으로 방송을 할지는 제품이 도착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밝히셨나? 안 밝혀졌지? 컨피덴셜이야, 여러분. 컨피덴셜. 자, 이렇게 또 처리해 주시고 또 알록달록하게 색깔 처리할 거야. 알록달록하게. 아, 진짜 예쁘다. 이거 봐. 꽂아 주시고 흰색 꽂아 주시고요. 흰색 꽂아 주시고 그다음에 또 꽂아 주시고 흰색 꽂아 주시고 계속 엇갈리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이거 봐. 색깔 봐.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봐. 진짜 예쁩니다. 아주 졌어. 정말 예쁩니다. 가신 다음에 이제 안쪽에도 타일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야, 이 공면이 진짜 잘 구현했네요. 진짜 자동차 시트처럼 생겼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만들면서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단차가 또 처리가 되죠. 단차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처리가 되고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안쪽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주시고요. 이런 느낌. 그리고 가운데는 이게 색깔이 뭔가 메뉴 색깔이 굳어가지고 이게 아 진짜 구분하기 힘들다. 참 메뉴를 스캔본으로 인터넷에 있는 걸 구해왔는데 형 이게 할 때마다 느낀 거지만 진짜 실제 색깔이라 매치가 안 돼. 잘 마무... 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말고 이 색깔을 맞춰서 마무리 됐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이거 봐. 진짜 그 뭐냐, 자동차 특유의 직조 무늬가 느낌이 나죠, 여러분.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 두 개.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개. 님들 저 쿠퍼 언제 끝날까요? 라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겠어. 나 천천히 할 거야. 아무튼 이렇게 진짜 예쁘다. 이거 보세요. 측면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초점을 좀 조절해 드릴게요. 초점을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라인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또 앞쪽도 동글동글, 이쪽도 동글동글. 위쪽을 봐도 이렇게 직조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고요. 네, 진짜 예쁩니다. 아, 진짜 예뻐. 아, 진짜 예뻐. 뭐야, 방송 보면서 라이브인지도 몰랐다고? 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트를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이제 남은 시트도 가도록 합시다. 아, 또 하여튼 영어로 스펠링으로 된 우리 시청자분 또 초콜릿 다섯 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이상해가지고. 이걸 또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매뉴얼을 돌리셔서 반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x4 그리고 2x4 3x3 가셔서 꽂아주시고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2x1. 아니, 또 복복이니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3x3래 3번 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꽂아주시고요. 3x1 꽂아주시고 타일 꽂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까지. 네, 좋아요. 요렇게까지. 아주 좋았어.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또 예쁜, 아까 봤던 예쁜 예쁜 동글동글한 곡선을 공면을 또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아 진짜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게 이거 색감이 진짜 좋습니다. 아 어감이 좋다고요. 3x2원 이게 어감이 좋다고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타겟을 해서 만들었어요. 괜찮지 않아? 어감이 리듬감 있잖아. 2x2 3x2원 좋아. 가셔서 이제 또 아까처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곡면을 또 처리해 주셔야죠. 이렇게 꽂아주시고 측면도 꽂아주세요. 요렇게까지. 네. 하시고 이제 다시 1x1 타일 갑시다. 타일 그리고 또 타일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또 타일을 넣어주세요. 아 발음이 착착 감긴다고. 3x2원이 착착 감겨요. 아 좋아. 아무튼 이렇게 하셔서 이제 시트가 두 개가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망의 시트를 꽂아주도록 합시다. 네, 꽂아주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에서 미니 쿠퍼에 시트를 장착합니다. 됐습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제 미니쿠퍼 시트가 처리됐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이거 봐. 예 네, 여러분 진짜 잘 걸리지 않아?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쩔어줍니다. 아주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미니쿠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